식사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 스크램블 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채소 다 썰어 넣으시고 그러니까. 넣을 건 다 들어가요. 네. 계란을 같이 먹어야 좋다니까 같이 이렇게 먹어요. 네, 이렇게 요거랑 같이 이렇게 먹습니다. 야, 어떻게 아메리칸 스타일이네요. 맞아. 아메리칸 스타일. 와,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엔조이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보시기에 간편한 것 같지만요, 여기에 다 영양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영양분을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아니 근데 선생님 하신 다음에 잡수시다 말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네요? 뭘 꺼내 드시는데? 같이 먹어. 아, 이거를 이게 뭐예요?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요. 아, 우리 네. 딸이 이거 오메가 3인가 무슨 3를 아,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요. 냉장고에서 딱 꺼내서 드시더라고요. 네. 저도 냉장고에서 꺼내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요? 우리 딸이 그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알고 가신. 비타민 C도 나 같이 먹어. 잘못한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보통 영양제 먹을 때 우리 그냥 실온에 그쵸. 선반에 얹어놓거나 네. 보통 식탁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식탁에 많이 먹어요. 네, 그런데 사실 오메가3 드셨잖아요. 오메가3가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아. 실온에 보관을 했다가는 2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실내라도 이게 산패될 수가 있거든요. 네. 냉장 보관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오메가3 드실 때 비타민도 드신 것 같던데 네, 종합 비타민이네요. 네, 그건 안 돼요? 자, 음식도 궁합이 있는 것처럼 영양제도 궁합이 있거든요. 네. 네. 함께 먹으면 좋은 게 있고 함께 먹으면 나쁜 영양제가 있어요. 자, 오메가3는 산패되기 쉬운데 항산화작용하는 비타민은 이 오메가3가 산패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3랑 비타민 E랑 같이 들어있는 복합 제제로 드시면 더 좋아요. 같이 들어있는 거 그냥 하나를 먹으면 그렇죠. 하나 좋다는 네. 거죠? 그럼 오메가3에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어머, 그럼 나 그거 먹을래. 그거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알았거든요.